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커다란 충격과 슬픔에 빠져 계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는 혹시 있을 우리 교민들의 피해에 대비해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구호대 파견과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매우 잘한 조치이고 환영합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지진 피해 수습과 복구에 적극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인권과 생명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 앞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인도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이고 중요하지만 또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법원이 베트남전에 파병된 우리 군대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지지합니다. 일본의 징용이나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의 문명국가로서 입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딛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잘못을 직시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이 걷고 있는 잘못된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우리의 사과와 배상 요구가 가지는 법적 역사적 정당성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회는 오늘 헌법 정신에 따라서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처리할 것입니다. 이번 탄핵안은 끔찍한 참사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 걸음입니다. 파면되었어야 마땅한 주무장관을 지금까지 그 자리에 둔 것만으로도 이 정권은 입이 뱉기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습니까? 대통령은 국민과 유족에게 석고 대죄하는 자세로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참사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서 국민과 맞서는 것은 당랑거철의 다름 아닙니다. 정부 여당은 상식과 양심을 외면하는 독선을 접고 주권자의 명령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서울시에도 거듭 촉구합니다. 원하시는 추모 소통 공간을 만들어서 예우하겠다라고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랍니다. 강제 철거라고 하는 것이 대체 말이 되겠습니까? 분향소를 만들어 주더라도 너무 늦었는데 유족들이 만든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겠다는 그런 해괴하고도 반인권적인 태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올 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이 때문에 태평양이 작은 도서 국가들조차 강한 우려와 함께 항의의 뜻을 일본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까지 윤석열 정권은 일본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뭐든 퍼주겠다는 굴욕적인 대일 접근법을 버려야 합니다. 국제사회와의 긴밀하고 다각적인 공조를 통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핑계로 난방비 폭탄 상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재벌들, 초부자들을 위해서는 뒷일도 생각하지 않고 수십조 원씩 마구 퍼주더니 민생 고통을 더는 일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고 재정의 목적은 오로지 민생입니다.
서민들을 쥐어짜서 초부자들의 호주머니를 불릴 생각만 하지 말고 즉각 에너지 지원을 포함한 30조 민생 추경 협의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난방비 때문에 난방을 켜지 못하고 추위에 떠는 우리 서민들이 수없이 많다는 점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